두다다꾼과 함께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캠페인. 오늘은 두다다쿵 숲속 천장 선거를 하는 날이에요. 뭐하냐? 심심해. 수영이나 하러 갈까? 투표하러 가야지. 귀찮게 무슨 투표야. 선거는 우리들의 참여를 통해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 꼭 참여해야 한다고. 뭐 알았다고. 까보, 넌 왜 투표하러 안 가? 난 벌써 사전투표했지.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기간은 5월 4일 목요일, 5월 5일 금요일,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어요. 사전투표는 전국 모든 읍면동 한개소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현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투표하실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해요. 어서 가자. 알았다고. 투표 잘해. 얼른 하고 수영하러 가야지. 호 아저씨. 스캣, 이 쿠키 먹고 싶지? 저 주는 거예요? 안 돼요.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야죠. 미안. 공정한 선거, 아름다운 선거의 기본이에요. 안돼. 두다, 넌 누구 찍을 거야? 짠! 난 밤새 정책 분석을 했지. 정책 분석? 후보자는 공약의 구체적인 목표, 추진 우선순위, 이행 방법, 이행 기간, 재원 조달 방안을 명시하고, 유권자는 그런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하여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정책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책 알림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아무도 모르는 숲의 새로운 촌장은 펠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정말 축하해, 펠리. 우리 숲을 멋지게 이끌어줘. 승자도 패자도 결과에 승복할 때 아름다운 선거는 완성될 수 있어요. 화합의 발걸음, 새로운 미래의 시작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은 5월 9일 화요일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어요. 투표소는 세대별로 제공되는 투표 안내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투표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투표하실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셔야 해요. 제19대 대통령 선거,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